이번에 이제 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위젯 활용하는 걸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한다 그럴 때 그게 뭐냐면, 뭐, 폰트 크게 하고 뭐,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시니까, 단축번호 지정도 많이 해놓으시죠. 1번, 뭐, 아들, 2번, 딸, 3번, 뭐, 손주, 4번, 뭐, 4번 이상 넘어가면 기억을 못하세요. 네, 보통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 카카오톡에서도 홈화면 바로 가기 추가라는 게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봐보세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놨어. 그죠? 그러면 이거 딱 누르면, 바로, 해당 채팅방으로 간다 이거지. 이건 이제 채널을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죠? 채널 해놓은 거고, 만약에 정병대 뭐 이렇게 딱 누르면 그룹 채팅에서 이렇게 바로 간다 이거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선생님. 묶어놓는 거지, 폴더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 교육할 때꼭그 홈화면에 종류별로 폴더 넣는 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특강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만, 왜냐면 어플 찾다가 막, 보통 1분, 2분 막 시간 소비들 하신다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단축번호 있죠, 선생님. 단축번호. 그죠? 자, 봐보세요. 이제 꾹 누르시든, 이렇게, 그죠? 핀칭 꼬집으면 밑에 위젯 메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네, 화면을, 근데 아시겠지만, 선생님, 위젯이라는 거는 어플을 설치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공간이 이것처럼 꽉차 있으면은 못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어야 돼, 선생님, 뭔가가. 그죠? 자, 보시면. 자, 위젯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기서 LG는 직접 찾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전화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이렉트 전화, 바로 전화 걸기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 1 곱하기 1이 뭐냐면, 이거 아시죠? 한칸한 칸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칸이. 그죠? 이걸 꾹 눌러서, 그럼 봐보세요, 이게. 그죠? 1 곱하기 1은 이게 한칸한 칸이라는 얘기라고. 자, 봐요, 선생님. 손을 딱 떼죠? 그럼 얘가 연락처를 지정을 하라고 나와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한덕호라고 우리 본부장님 검색을 했어. 안 되겠다. 사무총장을 했어, 만약에. 터치.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전화를 걸면 당연히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뭐 매일 전화 거는 사람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하고 친한 친구하고 좀 해놓으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눌러서 전화하면 되는 거니까 좀더 편리하시겠죠. 단축번호 해놓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있고 이제 또 하시다 보면 그리고 질문들을 하세요. 날씨 어떻게 꺼내냐, 뭐 캘린더 어떻게 꺼내냐, 뭐 버스 어떻게 꺼내냐 좀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간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고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 한번 꺼내보세요, 선생님. 돋보기 어플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삼성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공하는 LG는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게. 근데 이 돋보기가 일반 어플 돋보기보다 나아요, 선생님, 훨씬. 예, 이렇게 보면, 사진 찍었을 때 해상도도 좋고요. 보면은. 아시겠죠? 예, 돋보기. 실제 제가 한두달된것 같아요. 4호선 타고 오는데, 돋보기, 아주 돋보기를 끼신 어르신이, 응, 외연쌤, 그때 기름인가 지나는데, 돋보기를 쓴 어르신이, 진짜 이 돋보기 있죠, 우리 옛날 과학 시간에 썼던 돋보기를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아주, 눈이 진짜 안 좋으셨나. 그, 요 돋보기도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들 하세요. 아셨죠? 자,
선생님, 나머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 또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수업할 때 선생님, 우리는 이 홈버튼 있죠? 이게 한 재작년부터인가 안 보였어요, 폰에서. 근데 구형 폰들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도 설정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 위젯 메뉴 요 라인 나오게 하면 여기 홈화면 설정에 가시면 여기 앱스 버튼 있죠, 선생님? 그죠? 앱스 버튼 요거 하면은 요걸 끄잖아요. 잘 보세요. 끄면은 선생님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근데 아 송재현 선생님 폰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어 노트 5라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꼭 아셔야 될거 있어. 홈 화면 구성 잠금이라고 있죠. 그죠? 잘 쓰면 안 나올 수도 있어. 자, 가보세요. 홈화면 구성 잠금이 뭐냐면, 이걸 딱 잠그죠, 선생님.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봐봐요. 얘를, 앱스에 있는 어플을 홈화면으로 갖고 가고 싶은데, 뭐라고 떠요, 지금? 잠겨 있어서 안 돼요. 그치. 이런 분이 또 가끔 있어. 난감한 거지. 그럴 때는, 여기 가셔가지고, 어디갔어? 이거 잠금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바 있죠? 내비게이션 바. 자, 이것도 알고 계세요. 내비게이션 바가 뭐냐면, 네, 그 안에서 자,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요즘 폰들은 알림 바에 있어요, 기능이.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죠. 구형 폰 때문에. 잘 보세요. 내비게이션 바를 터치하시면 여기 내비게이션 바 있죠, 선생님. 잠깐 보세요, 일단. 그러면 이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 화면 제스처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선생님? 밑에. 이거 보이죠?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가끔 있어, 이런 분들이. 그럼 막 짜증나지, 보면. 그러면 이제 요즘 폰들은 잘 보세요. 알림바 내려서 여기서 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하시면 다시 이렇게 산다고, 보면. 근데 구형 폰들은 이게 이쪽에 메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설정 가서 내비가 아이로 검색하셔야 돼. 삼성은 어이가 아니라 또 어이로 치다 보면 안 나온다고 당황한다고 현장에 나가보면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면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안 되면 그걸 해결해 줘야지 그게 유능한 강사지.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안 되잖아요. 그럼 아 급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강사가 있어 실제. 그런 분이 또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한테. 되는 건데, 강사가 모르니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요거 이해하셨죠? 자, 또 하나. 자, 우리는 자이쌤은 메모 어플 뭐 쓰세요? 그냥 여기 기본 있는 거 그죠? 네, 자, 보세요. 저는 에버노트 1초 메모 몇 가지 쓰는데요. 어르신들은 메모 어플 있어도 잘못 써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메모할 일은 있단 말이지. 전화번호 적든 뭐하든. 그러면 저 이렇게 페이지 새로 만드는 건 아시죠? 홈화면에서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퀵 메모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폰은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저 하는 거자딱 눌러 가지고 당장 내가 메모할 일이 있어. 근데 터치펜 있으면 터치펜으로 해도 되고 전 노트지만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자이쌤 연락처를 적고 싶어요. 봐요. 번호가 01번 네. 935형 3000 935요? 339. 자, 이렇게 했죠? 봐보세요. 이거, 여기 저장 버튼 있죠? 물론 여기서 다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이따 해볼게요. 저장을 딱 누르시죠? 공유할 수도 있고요, 바로. 저장을 딱 누르면, 얘가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갤러리에. 퀵 메모라는 폴더가 생겨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할 때는 복잡한 메모 어플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림으로. 예, 그래서 요 퀵메모 있는 화면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이 메모가 되거든요. 보면. 자,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요. 네네네. 원래 얘기 잘안 하는데 우리 정인 선생님이 또 어르신 교육을 하고 하니까 자, 퀵 메모라고 설치하세요. 이제 또 이래. 퀵 메모를 지금 설치를 했단 말이지. 그럼 잘 보세요. 열기를 하시면 여기에 바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이건 의미가 없어, 지금. 그래서 뒤로 버튼 누르면 깔끔히 없어져요. 자, 잘 보세요. 이거 홈 버튼을 누르면 자기 메인 홈이 나오죠?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이거를 꼬집어, 또, 꼬집어가지고, 맨 끝에 가서 페이지 추가라는 하세요. 그죠? 페이지 추가 있죠? 이거를 잘 보세요, 선생님. 꾹 누르신 다음에, 끌어가지고, 홈화면 옆으로 하나 만드세요. 홈화면 하나 만드세요. 이게 어찌 보면 빈걸 만드세요. 여기다가 메모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죠. 빈 화면을 만드는 거랑 합친 것 같은데 제가 보기 그래서 비단면 만들고 홈 옆에다가 바로 된 거예요. LG는 없네. 원래 있었는데. 선생님,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있다 알고 계세요. 자, 봐봐, 선생님.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앱스 버튼 눌러갖고 퀵 메모를 찾아. 그죠, 선생님? 한글로 안 나오면 영어로 하세요, 영어로. 그럼 퀵 메모가 나온다고. 그럼 꾹 눌러서 앱 위치 찾기에서 꾹 눌러가지고 이쪽에 하나 갖다 놓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메모할 일이 있으면 영어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 이 화면에서 퀵 메모를 누르면 그죠? 예, 바로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쪽에 봐보세요.
요거를 잠깐 보시면 돼. 연쌤, 그거 있어도 돼.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누르시면, 지금 배경이 검정으로 돼 있잖아요. 흰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쌤, 보세요. 외연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가보세요. 이 화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요. 그래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페이지가 없어도, 근데 요거 눌러 보시면, 그럼 지금 내가 말을 잘못한 거지. 굳이 페이지 추가 안 하더라도 그 화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지. 보이시죠? 왜 꽂지 안 한다? 아니지. 막힌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메모가 된 거. 메모를 할 수 있다. 자, 선생님, 가보세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어르신들이 메모하는데, 또 메모는 되게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실제 교육을 해보면. 그러면, 봐보세요. 김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어. 아, 알았어. 좀 이따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그죠? 여기에 있어도 퀵메모를 눌러. 그럼 어차피 바탕을 내가 검정으로 하는 게 낫겠지. 그죠? 아니면 여기 노트에다 한다고 생각할게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요거를 눌러보세요. 볼펜을. 그러면 이게 볼펜 색이야 선생님 지금. 그죠? 그리고 펜 크기 있죠? 펜 크기. 펜 크기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린 보통 이제 빨간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빨간색에 놓고 빈대를 터치하고 손가락으로 메모가 된다고. 이종문은 바보다. 그죠? 010-9967-6654. 그죠, 선생님? 그리고 요거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된다, 이거지. 실제 통계로 보면 되게 좋아들 하세요. 제가 지금 조금, 처음에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왜냐면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다녀보면, 이거 배우신 어르신들이 아주 잘 쓰더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이게 저장을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갤러리. 갤러리에 퀵메모로 가요. 그러니까 외연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지. 퀵메모가요? 자주 쓸 거면은 저처럼 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메인 페이지에 놓고 그죠? 메모를 하면 되죠. 굳이 새 페이지 만들 필요가 없지. 그죠? 되죠? 1초 메모가 있어. 메모를 시작시켜야 돼. 1초 메모.